저희는 이제 포존 에어컨 방식이어서 이제 운전석, 조수석, 2열도 다 각각 온도 조절이나 이런 세팅들이 가능하신 거죠. 아, 포존이라고 해서 전 또 뭐 오전 친구인 줄 알았더니. 네, 소프트 도어 클로징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얘는 됐네요? 네. 50은 빠져있지만 55 모델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은품인가요? 어, 네. 기본 차량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본. 그게 더. 이거는 이제 그물망인데요. 아. 저 1열하고 2열 사이에 장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짐을, 큰 짐을 실으실 때 운전석 쪽으로 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고리인가 보네요, 이게. 네,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네.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옛날 얘기로 다 흘러갔구나. 이건 뭘까? 이 차량 5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룸스 3D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관련된 내 스피커 우퍼라던가 이런 장비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시트, 아, 시트. 홀딩 시키는 버튼이. 그냥 확 자빠져버리네? 여기서는 못 자빠뜨리나봐요. 어, 이쪽에서도 가능할게요. 아, 여기 있네. 네, 그 부분을. 아. 네, 맞습니다. 여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확 하고 그냥 한 대 막히는데 이거. 혹시 얄미운 사람 있으시면 한 번씩 장난치셔도 됩니다. 가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우리 직원들한테. 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 충전. 이게 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승하려면 충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누르는 거 맞나요? 어, 맞습니다. 왜 안 열리지? 아, 전원을 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짜자잔. 와우. 와, 이게 같이 나오네,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가 완속 충전 커넥터고요. 급속으로 하실 때는 DC 콤보로 같이. 이게 지금 그 고속도로에 가면 EPC라고 요즘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 DC 콤보랑 동일하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아우디랑 포르쉐에서 이제 급속 충전 시스템을 그 담당하는 회사가 대영챕이라는 곳인데요. 아, 네네. 말씀하셨던 현대자동차에서 한 그 EPIP도 그 대영챕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방식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난 이게 이렇게 당기면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알고 이렇게 딱 걸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그 EPC 시스템을 가장 또 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또 바로 이 프로시장이에요. 휴게소를 가니까 EPC 아니더라도 이 DC 콤보는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 모르겠는데 DC 콤보는 다 있으니까 EPIP보다는 좀 느리겠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 EPIP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한번 사용해봤거든요. 뭐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얼마나 걸려요? 완충을 하실 리가 하시진 않았을 거고. 어, 네. 그때 제가 최고 속도가 그때는 설정이 80%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 속도가 그때 한 115, 120까지는 120kW까지는 나왔었거든요.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이게 지금 배터리가 95kW예요. 네. 와, 이제 브레이크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 막 지금 이 캘리퍼 보니까 6P가 맞습니다. 6P 지금 캘리퍼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제 모터 옆에 있는 감속기가 속도를 줄이고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차량 무게가 좀 있다 보니 전방에 저희 아우디 프리센스라고 하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에서 네. 만약에 급정거가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좀 이 무거운 차체를 순간적으로 제동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6P 브레이크가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테슬라에서는 브레이크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주행에 상관없는데 급하게 잡을 때 진짜 안 들어요. 진짜 몇 번 느꼈거든요. 와, 이 브레이크 진짜 안 된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연기관 차 브레이크랑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쟤네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Q7하고. 와, 이거 기대되네. 20인치구나. 네, 맞습니다. 250인치. 하체는 뭐 기존의 아우디랑 거의 동일한 하체 같아요,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구성이 좀 좋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몇 년 지나면 망가시죠. 에어 서스펜션이야 사실 그냥 내가 타는 동안 편하게 타려고 하는 거지 고장이야 당연히 나는 거고
또 고객님들께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뒤로 이게 누가 치고 갈까봐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 왜 안 돼 있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하지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도 만약 모터가 고장나서 이게 안 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운전하는 데 많이 부담이 위험 리스크가 크고요. 대신에 언제든지 충격이 있어도 내구성이 강한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놨거든요. 항상 이게 망가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안 접어도 쟤네들 접힌 거랑 거의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 접힌 것도 한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온 폭이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안 접으셔도 되세요. 그렇게 예초부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은 접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접혀도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나 접혔어 정도의 느낌만 항상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 얘는 키는 일반 내연기관 차 키랑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아. 조금 그래도 작아졌구나. 네. 이 점 아우디 키 더... 진짜 촌스러워. 아우디 람보르기니 같았어. 맞아. 람보르기니 키랑 람보 처음에 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 키 저도 쪽 안 산다. 스마트 키 오픈 락을 해제하실 때는 예, 손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죠. 네, 락을 해제하실 때는 바깥쪽에 터치만 하시면 되세요. 열 때는 아, 얘가 빠르구나. 제 기호는 꼭 당겨야지 열리는데 바보 같아 약간. 이거 멋지네. 엔트리 도어 라이트도 이제 이트론 레터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와서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다 나와서 여기다가 뭐 중국산 이렇게 달고서 네. 하는데 요거는 트렁크. 네, 맞습니다. 저기 충전기 저기 있네요. 네. 저 되는 거예요? 완성 충전기고요. 네. 그 시승차 준비한 곳에서도 충전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충전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완속 충전은. 맞습니다. 테슬라도 이 단자는 하나 꼭 주거든요. 네. 근데 쓸모가 없어. 막 3kW, 4kW씩 충전하니까. 그렇죠. 완속 충전기는. 한 이틀 충전하고 네. 하루 탈 것 같아요. 그러면 이픽 같은 데에서는 그냥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원 그 출고객님들은 뭐 프라임 회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하지만 저희 이트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신용카드로 일반 신용카드로 이핏 네,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 핸드폰 그 결제 연동만 하신다 그러면은 이핏 기계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신용카드 이렇게 태그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불편해. 와 이거 LED.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라고 해서요. 상향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뭐 반대편에 차선이 오면은 상향등을 전체적으로 오프했다가 그렇죠, 예. 다시 온하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매트릭스 LED는 여러 가지 LED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량만 위치만 감지하면서 그 부분만 피하고 나머지는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운전하시는데 갑자기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죠. 고장나면 비싸겠네.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들이 그릴을 뚫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폼이 좀 네. 그래도 내연기관차처럼 어차피 난바판으로 분리가 되니까 나는 이게 너무 막혀 있는 게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서 나만 그런가? 고객님 말씀 저도 예, 공감합니다. 약간 이게 진짜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속에 엔진 들어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나만 그런가 봐. 또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걸 안 뚫어 놓을 수는 없지. 이게 에어컨하고 뭐 여기 있어야 되니까 냉난방 기계 사용하려면 맞습니다. 냉각을 해야 되니까 타이어 시키는 건가? 네. 좀 더 에어플로우를 좀 더 예. 브레이크나 이런 타이어 부분들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00은 아니죠? 1억 천이죠? 네, 출시 가격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된 금액이 네, 1억 1,500만 원대입니다. 이게 지금 도심에서 289고 이 고속도로도 294로 잡혀있네. 되게 짧게 잡혔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100% 완충했을 때 제 운행 스타일 기준으로는 저는 350에서 370km 정도의 시내에서요? 네. 아, 저희 출퇴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장거리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편인 거고요. 시승은 네.
언제쯤 해볼 수 있을까요? 시승은 바로 제가 시승차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마음이 급해요.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고. 네, 저 가시죠. 아, 이게 시승차인가요? 네. 아, 나가는 길이 저기 있구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서 충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오픈이 되고, 만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충전을 해주시면서 꽂아서. 네. 구멍은 잘 못 찾으시는데. 네. 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LED 형태 베이지빨 녹색 불이 점등이 되고요. 32A까지 충전되네요. 한 네. 7kW? 맞습니다. 그 정도? 네,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 7kW까지 최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을 다 하셨으면은 뭐 측면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누르면 화이트 불빛이 네, 들어오네요. 상단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가 가능하세요. 아, 이제 백미러가 참 적응하기 어렵겠는데, 주행하실 때 사이드미러 보시는 것도 적응하셔야 되지만, 저 버추얼 미러의 가장 큰 게 어려운 게 화면을 보시고 후진하실 때. 그러니까요. 후진하실 때가 제일 처음에는 초보 운전에 그때 주차하는 느낌을 아마 또 조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아, 무서운데? 어? 어, 지금 네, 키는 제가. 여기 무선 충전기, 어, 뭐야. 아, 원래 여기서 나는구나. 음악 소리인 줄 알았어. 여기 무선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어, 되나 본데? 백미러를, 와, 씨. 와, 이상해. 와, 진짜 이상해. 총 주행거리 33km. 33km? 아, 이게 진짜, 진짜 자꾸 여길 쳐다보게 되는데, 이거. 한번 있어봐. 화각은 좀 일반 거울보다 넓은 것 같긴 한데, 와, 긴장되네. 아,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차를 타기 전에는 저기가 되게 넓다는 걸 알고서 탔는데, 진짜 초보 운전 같은데. 이게 더 편한데요, 이거? 완전 이상해. 와, 이거 웬만하면 후진 안 해야겠는데? 완전 초보요. 자꾸 저를 거울을 쳐다보네. 와, 이거 무서운데? 운전할 수 있을까? 20대 때면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대충 감이 오는데, 와, 그래도 이게 쉽지 않네. 딜러분이 너무 긴장하신 거 막으실까봐. 저희 주차장에서 나올 땐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그 진짜 바로 뒤에 차가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후방 감지기 카메라가 있어서, 네. 그래도 좀 그걸로 거리 감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뭐 주차 감지 센서라던가 뭐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탑 뷰를 보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주차하시거나 차량 이동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핸드폰도 기존에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를 사용하시다가 아이폰을 바꾸시면 상당히 뭐 적응하시는데 오래 걸리듯이, 아마 이트론 차량들도 처음에는 저 버추얼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들이 적응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금세 적응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뭐 오늘 같은 날이나 뭐 야간에는 아마도 저 버추얼 사이드미러의 아마 진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원래 구경하러 오시면은 시승차는 다 누구나한테 시승이 가능한 건가요? 뭐 네, 누구나 이제 시승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승차를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승이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먼저 연락을, 전시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시승 예약을 잡고 방문해 주시면 안 기다리시고 바로 시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시승을? 뭐 시승은 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때만큼 뭐 짧게는 뭐 10분에서 30분, 뭐 1시간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시승이 가능하세요. 저는 얼마나 시승할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는 오늘 안 돼요? 네. 시승 다녀오겠습니다. 시승 다녀오고 그냥 뭐 2박 3일 정도.
아니 지금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진짜 새 차인데요? 그죠? 네, 지금 33km 맞죠? 맞습니다. 나 이제 잘못 본 줄 알고. 내가 이 정도 키로수를 본 거는 테슬라랑 오토바이 뿐이 못 봤거든요. 네. 오토바이 0km였고 테슬라가 1km였나 그랬는데 33km 처음이에요. 아, 제가 한번 시승 한번 해보고. 네. 아, 마누라한테 맞을 것 같은데. 뭐 시승 먼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아니 썸네일. 썸네일 이렇게 서가지고 한번 썸네일 찍어볼까요? 이렇게 둘이서? 그렇게 네, 이렇게 출고를 축하드리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어. 저 새끼 요즘에 복권이 된다.